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누어 드린 텍스트가 있는데, 예,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의 중간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거가 태어난 같은 해 있습니까? 예, 히틀러도 출생했다. 그 하이데거와 히틀러가 같은 해에 동갑이라 그러죠. 같은 해에 태어났다. 시대의 풍운화와 같은 시기,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팔자가 매우 사나울 것이라는 점을 예감케 한다. 우리나라 남북, 우리나라 좌파 우파 대결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시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달리는 거 아시죠? 블랙리스트 올라갔다가 조금 바뀌면 화이트리스트가 되고. 예, 그것을 하이데거도 아주 톡톡하게 겪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좀더 강하다고 할수 있죠. 나치니까. 예. 실제 그는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청년기에 맞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장년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그 현장에서 살아내야만 했다. 부친은 독일 서남부 알프스산 및 바덴주. 독일 서남부는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 쪽이에요. 거기 알프스와 가까워서 숲이 아주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그산및 바덴주의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의 가톨릭 성당 직이었다. 아버지가 성당 관리인이니까 말하자면 하이데거는 성당에서 태어난 거죠. 따라서 그는 성당에서 나서 자랐다. 모친은 농부의 딸이었다. 그는 고향 농촌 마을의 오솔길 걷기를 즐겼다. 그는 자연 친화적인 고향의 산천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존재와의 대화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존재와의 대화는 밑줄을 꺼야 되겠네요. 존재와의 대화. 지금 우리 수업의 목적도 존재와의 대화입니다. 이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다. 따라서 존재와의 대화는 내 안에 있는 영성과의 대화. 내 안에 있는 영성과의 대화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러면서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다. 지금 보니까, 저도 거의 걷거든요. 저도 뭐 하루에 거의 걷네요. 걷는 시간은 꼭 정해놓고 이렇게 걸으면서 가장 이렇게 사색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또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마주치는데 이어폰 끼고 걷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존재와의 대화가 안 돼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그 내용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존재와의 대화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과의 대화예요. 그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벗어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만날 때는 생각 속에서는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하게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 저절로 자연 속에는 존재가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문명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격리되면서 이 존재로부터 격리된 같이 되고 있다. 그 가끔 이제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은 100% 스마트폰. 네. 그리고 뭐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오락을 또 많이 하시대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파도도 치시고 보니까 뭐 예.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굴려야만 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습관이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놓여놨을 때 저절로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제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내한테 지금 이미 와 있는 영성과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지식을 안다가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에 그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후에 베를린 대학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파격적인 초청을 해왔지만 그는 고향의 자연을 떠나기가 싫어서 거절하였다. 독일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하이데거의 고향은 독일의 가장 남쪽 스위스 알프스와 가까운 곳이고 베를린은 상당히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였죠. 지금도 수도가 베를린인데 그러니까 수도 대학에서 그러니까 서울 대학에서 초청했는데 거절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강원도 산이 좋아서 우리로 치면 좀 그런 개념 그런 느낌입니다. 하이데거에게 대도시는 존재를 망각한 현대 문명의 상징이었다. 그는 1903년 14세에 고향을 떠나 보덴 호숫가에 있는 콘스탄츠의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그는 줄곧 가톨릭 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14세에 떠났으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됐네요. 고등학생, 중학생. 예, 중학생? 중학교 몇 학년쯤 됩니까? 10살. 이거 만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 14세니까 아무튼 뭐 중3쯤 되겠네요. 예. 중3쯤 돼서 학제가 우리랑 다를 테니까 이제 김나지움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줄곧 가톨릭 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특히 니체처럼 그리스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철학자들이 보면 되게 그 제가 공부한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도 제가 공부한 과는 철문학과입니다. 꼭 영어로 번역한다면 필롤로지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유럽에서는 개념이 철학과 문학이 완전히 하나예요. 그리고 철학과 문학과 의학이 하나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모든 교육의 기본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특히 그리스 같은 고전 언어를 마스터를 해야 서양에서는 문학을 해도 철학을 해도 이 고전 언어부터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랍어까지도 같이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거의 필수같이 스페인은 아랍 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라틴어, 스페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 이런 언어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사유의 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던 것은 전부 언어에 담겨 있어서. 사실 어원 이 말이 왜 생겼는가 이것만 잘 알아도 굉장한 이 시야가 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 말랑 김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우리 말에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의 어원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원이란 말은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같으면 오는 감탄사고 뜻이 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today는 always라는 뜻이란 우리로 치면 오는 놀라움이고 늘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뜻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오늘에서 인간의 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 영원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늘이 영원이란 뜻이 아닙니까?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이 순간에 정말로 깜짝 놀라서 영원히 여기 있네. 아, 늘이네. 왜냐하면 항상 늘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예외 없이 항상 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이런 걸 자각할 때 정말 오라고 하는 감탄사와 함께 소름이 돋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른다고 하는 이런 시간 개념이 깜빡 이 시간 개념이 소위 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서
산책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항상 내 눈앞에는 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철학과 문학이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이라는 주제로 수필을 하면, 에세이를 하면서 보면 참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드리면 영성 공부는 다른 공부와 비교할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공부는 인간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부는 인간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그리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발전해가는 이런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존재 혹은 영성은 수직적인, 항상 수직적인 사고방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이제 좋아했던, 저는 원래 문학, 석사 박사학위 논문은 문학입니다. 주제는 인간은 왜 시를 쓰는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논문을 썼던 분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요즘 말로 하면 엣지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엣지 엣지는 만나는 점 있죠. 영어예요? 예, 영어로 엣지 EDGE 했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세계와 수직적인 세계가 만나는 엣지가 항상 눈앞에 있다. 그걸 달리는 그것을 사는 사람을 지금 영화에 새로운 영화 나왔죠. 블레이드 러너라는. 블레이드 러너의 뜻이 블레이드가 면도날비거든요. 러너 면도날비를 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 엣지가 면도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엣지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점이 인간을 옆으로 보면 수평적인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하지만 수직으로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 수직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항상 영혼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하이데거 철학이나 그러니까 영성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영성을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찾을 때는 항상 수직적인 차원.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차원은 소설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인간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요즘 남한산성 같으면 아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그림에 여러분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을 표시한 그림을 그저 보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다 수평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이렇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하는 것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내가 있는 반면에 언제나 그 스토리를 초월하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은 스토리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수직적인 것은 바로 초월의 세계예요. 그 초월의 세계가 항상 우리 인간한테는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세계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하는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시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수평의 세계는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세계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영혼이 드러나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수평적인 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있지만 수직적인 나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다 이 말은 스토리 없는 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없으면 바로 뭐가 오느냐면 자유가 와요. 스토리를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러거든요. 업장. 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카르마라는 거. 스토리는 카르마거든요. 그런데 나는 카르마가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수직적인데 안목을 수직적인 눈을 떠버리면 바로 나는 영혼이거든요. 공간적으로 말하면 무한대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항상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자유라 그러면 카르마로부터의 자유예요. 과거의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 우리가 자유 그러면 근데 과거로부터의 자유는 미래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수직적인 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완전하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거를 존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성과의 대화, 존재와의 대화는 항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스토리인데 생각은 생각의 주체는 에고거든요. 그렇죠? 생각의 주체는 자아지요. 그래서 자아는 에고는 자기가 존재하려면 자기가 존속하려면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계속 자기한테 스스로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게 에고의 세계인 거죠.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 그 교재가 에카르트 톨레지 않습니까? 톨레 같은 사람은 바로 그 에고가 싫었던 거예요. 에고가 왜 싫었냐면 부모님들이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살았던 자기가 자기의 생활 환경에서 자기가 막 매일 마음 조마조마하고 그래 살았던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싫다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한 게 뭐냐면 이상하다. 내가 싫어하는 나가 있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대상으로서의 내가 있고 또 그걸 싫어하는 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스토리를 가진 나가 있고 여러분 그림에 표현하셨잖아요.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내가 있고 근데 그걸 또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내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에카르 톨레는 거의 달라이라마와 맞먹는 서구에서 달라이라마와 맞먹는 정말로 지금 위대한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지금 거의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있고 근데 이제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싫은 나가 있고 그걸 싫어하는 또 내가 있고 어떤 게 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싫은 나는 가짜구나 하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성의 세계는 깨달음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볼 때 깨닫게 돼요. 자기를 볼 때 기존에 알아왔던 이런 게 나구나 하는 것이 습관일 뿐이지 생각의 패턴일 뿐이지 생각의 습관일 뿐이지 진짜 나는 안 변하는 영혼이구나. 그 모든 깨달음은 내가 영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여튼 지금 하이데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므로 펠들린의 시를 즐겨 읽기 시작했다. 1907년 18세에 아버지 친구 사제로부터 학위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를 선물 받고 존재 문제에 눈뜨게 된다. 존재가 다양한 의미로 말해진다면
주도적인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나한테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고고 하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질문은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에고는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혹은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나가 진짜 난가? 하는 이제 자기에 대한 성찰. 이것이 이제 철든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1909년 20살에 김나지움 졸업과 함께 장학금의 조건이었던 예수회에 가입했다. 예수회는 지금 서강대학교 있죠. 공부, 교육을 중시하는 가톨릭의 하나의 회죠. 예, 거기서 예수회에 가입했다. 이어 수발츠발트, 검은숲, 이 독일 남부에 있는 아주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학부로 진학했다. 1910년 21살에 심장병으로 휴학했다가 나중에 복학하면서 철학과로 전과했다. 신부가 되리라고 기대하던 부모에겐 충격이었다. 이 신학부로 들어갔다가 휴학하고 복학하면서 철학부로 바꿨다. 이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이제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심경의 변화는 주로 니체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 유럽인들은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고민을 했죠. 하이데거도 그래서 신학과에서 철학과로 전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철학과에서 신칸트학파 리케르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이 교수의 사상은 인식론적 의식 내재주의로 주관이 객관을 소유하는 주격분리의 철학이었다. 즉 아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 20분 정도 활용을 해서 철학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참 이 20분 동안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0분 동안에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하이데거는 철학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지금 기본 컨셉 자체가 잘 안 잡혀있는 분한테는 이런 인식론이 나오면 바로 감이 안 잡히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학 개론 그럴까요? 네. 20분 동안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학 개론에는 첫째 인식론이 있고 둘째 존재론이 있고 셋째 가치론 혹은 도덕론 다른 말로 하면 윤리학. 그러니까 철학에는 첫 번째 인식론이 있고 두 번째는 존재론이 있고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론이 있어요. 인식론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본 거예요. 존재론은 존재란 무엇인가? 도덕론은 가치론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인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모든 철학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작은 인식론인데 인식론의 전제는 주관과 객관이에요. 주관이 객관을 상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인식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벽을 보고 하얗다라고 인식할 때 이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인식론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주관이 객관을 보면 제일 먼저 인상, 임프레션. 인상이라는 말은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이 찍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을,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 여러분 내면에 칠판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도장이 먼저 찍혀요. 도장이 찍히면 인상이 들어오면, 인상이 생기면
인상이 들어올 때 인상이 어디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을 센스라 그러죠. 혹은 오알로도 쓸 수 있겠네요. 센스 그럼 감각이고 오알을 붙이면 감각기관이 되니까 센서 객관이 주관에 들어올 때 오감을 통해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면 재밌는 것은 칠판을 치워도 칠판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프레젠테이션 프레젠트 그러면 현재를 말하죠. 현재화거든요. 리는 다시 한번 보고 난 뒤에 그것이 없어져도 언제든지 한번 본 것은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오는 것을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식론이라는 것은 인식이 자 인식론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인간이 무엇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칠판 없어도 칠판이라는 관념 있죠? 사과 해볼까요? 사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사과 떠올려지십니까?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내가 객관을 오감을 통해서 한번 임프레션 사과라고 하는 것이 도장이 찍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과가 지금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식론의 핵심은 지식의 근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지식이 주관에 근거하는가, 객관에 근거하는가. 이것이 서양 철학사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관주의인가, 객관주의인가. 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식론에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할 때 이런 과정을 인식하는데 문제는 지식의 근거가 사과가 빨갛다고 하는 이 지식의 근거가 사과 자체가 빨개서 빨간 거냐 아니면 사과를 빨갛다고 보는 나한테 그 사과 빨간 지식이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논쟁이 그리스 시대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제지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The School of Athens 이게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벽화에 그려져 있거든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림이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테네 학당 검색해 보시면 라파엘로의 그림이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이렇게 있는 벽화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가운데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일 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하나는 플라톤이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손가락이 라파엘로 그릴 때 손가락이 플라톤은 이러고 써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플라톤은 항상 정신주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손을 이러고 있어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물질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물질주의 철학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 실용주의고 정신은 합리주의. 다시 말해서 정신, 합리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주관을 가리 지식의 근거가 주관에 있다는 뜻이고 물질, 실용 이런 것은 지식의 근거가 객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언더스탠드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주의 그러면 주관주의를 말, 주관주의의 대표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러면 객관주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에는 반드시 주관과 객관의 투쟁으로 벌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중세에도 철학이, 중세에는 주로 파리에서 11세기, 12, 13, 13세기에 파리에서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중세 철학이. 근데 중세 철학도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예요. 중세에는 실제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주의가 주관주의고 객관주의는 노미날리즘, 그래서 유명주의 이름일 뿐이다. 주관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은 이 물질 현실의 이름일 뿐이다. 노미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이 지식의 담보가, 지식을 담보하는 것은 객관에 있다. 아니다. 지식을 담보하는 것은 주관에 있다. 이 논쟁이 그리스 시대도 있었고 중세에도 실제주의냐 유명주의냐, 유명주의, 유명은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핵폭발처럼 딱 이렇게 붙는 것이 주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철학이 있죠. 근대 철학에서 주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데카르트, 객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존 로크예요. 다시 말해서 존 로크는 영국이고 데카르트는 대륙이다. 프랑스인데, 프랑스,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서구 사상은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의 지금도 투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문학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걸 공부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가끔 해외 토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두 사람이 양 진영의 대표로서 한마디씩 해요. 이 대륙, 프랑스, 독일을 말하는 대륙, 주로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슬라예보 지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의 이론가 중에서 슬라예보 지적이 한마디, 그 지금 가장 권위 있거든요. 이 대륙 진영을 대표하는. 그리고 영국 전통은 그대로 흘러서 미국 전통이 되어서 영미예요. 영미 철학에는 지금은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양 진영에서 입장이 항상 달라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법은 독일법하고 대륙법계랑 영미법계가 달라요. 대륙법계는, 독일법은 원칙이 딱 있어요. 헌법 제1조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이성으로서 인간 이성, 인간 주관, 주관주의의 대표거든요. 인간 이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딱 법으로 만들어놔요. 성문법이라고 해서. 영국에는 불문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웃기죠. 경험주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거를 데카르트 대륙 철학을 합리주의라고 그러고, 정식 이름이 합리. 합리주의의 다른 말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라 그러고, 이 존 로크 영미 철학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여러분 혹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예전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거 보면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하는 것은 헌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요. 그러니까 판례 찾기가 이 법 공부의 다예요. 우리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고 방식의 차이를 말해 주는데요. 아, 이거 좀 재미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원칙을 정해 놓고 모든 것을 그 원칙대로 풀어 나가는 것이
대륙의 합리주의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연역법이 되네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적용해 나가니까 연역법이 이제 사고방식에, 인간의 사고방식에 고정이 되고, 영국은 그게 아니라 불문율이에요. 법이 없어요. 불문율, 불문법. 그러면 뭐가 있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판례만 있는 거예요. 그 판례를 쌓아간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가장 최근에 저랑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지금 99세가 되신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철학자 들어보셨어요? 가끔 지금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난번에 만나서 여쭤봤어요. 이 두 가지 진영 싸움이 지금은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영미의 경험주의가 지금 승리했다고 본다고. 왜냐하면 재밌는 게요. 조선시대는 통치 이념이 뭐였을까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 신유교라고 하는 주자학. 주자학도 합리주의예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적용하는 세상이거든요. 주자학은. 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큰 돌을 마련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집을 짓다 보면 나중에 집이 커져가지고 엄청 커지죠. 이쪽은 큰 돌을 놓고 짓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작은 돌을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판례를. 여기는 헌법을 적어놓고 하는 거고, 여기는 헌법을 안정하고, 경험을, 요즘 저 구글 빅데이터 있죠? 그게 경험주의의 완전히 총, 경험주의의 총화예요.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뭘 보면 싹 정리되어가 다음에는 제가 본 거 비슷한 것들이 차차차 앞에 매일 하면 뜨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AI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부 다 경험주의의 사고방식의 산물이에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은. 따라서 조선시대에 주춧돌, 주자학, 이것이 한번 서양 사상이 들어와서 주자학이 무너지니까 조선의 전체 사고방식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사서오경 공부했는데, 사서 상경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안 하잖아요. 주자학이란,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는 어떤 기본 근거 위에 사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체계가 다 무너져.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조선시대에 주자학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서양 철학이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하는 과도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경험주의는 벽돌을 쌓아가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벽돌이 몇 개가 틀렸다 치더라도 보고 빼고 다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주의는 튼튼한 거예요.